여러분 반갑습니다. 아, 벌써 5월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네요. 아유, 시간이 정말 잡을 수가 없습니다. 이제 6월 되면 정말 여름으로 들어서는 그런 시기에 들어있는데요. 오늘 아침에 또 베란다에 나오니까 이렇게 예쁘게 빵긋 웃어주는 막실라리아 꽃입니다. 너무 얘가 향기도 너무 좋답니다. 아,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이렇게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요. 우리 올케 언니께서 주신 거예요. 이 화분은 컨디션 안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저한테 화분을 몇 개나 주셨어요. 산세파라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집에 왔어도 잘 자라고 또 이렇게 꽃까지 피워주니까. 너무 기특하네요. 이 아이는 특히 향기가 정말 맛있는 향기가 나요. 달콤한 향기. 꽃도 이쁘지만 꽃 색감도 참 예뻐요. 예쁘지만 이렇게 요 스푼처럼 이렇게 생긴 요런 안들 보셨을 거예요 아마. 많이 있어요. 많이 달려 있어요 이게. 그 중에서도 조금 길게 올라온 아이에서 꽃이 피네요. 오늘도 얘를 찍는 것이 아니라 어제 저녁 밤늦도록 제가 다육이들 정리해 놓고 아파트 외벽 청소한다고 꺼내 놓은 거 밤늦도록 정리해 놓고 아직 다 못한 거 아침에 정리해 놓고 나가려고 지금 베란다로도 나왔습니다. 잠을 어떻게 잤는지 모르겠어요. 베란다 밖에 두고 찍어주지 못했던 요 가임랑이라는 아이예요. 제가 물을 잘못 줘가지고 하엽이 엄청 졌는데 하엽 진자리에 또새 잎들이 나오고 있어요. 새순들이 나오고 있어서 얼마 있지 않으면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. 가임랑입니다. 방울복랑 뭐 요런 종류죠. 얘는 좀 넓적하게 생겼지만 방울복랑은 동글동글하게 생긴 그 차이점입니다. 이 아이도 묵으면 굉장히 예쁜 아이입니다. 그래서 밖에 창밖 창틀에서 자라고 있지만 색감이 은은하게 드는 입장이 굉장히 작죠. 얘도 묵어서 이렇게 작은 거예요. 크게 키우는 분들은 굉장히 입장이 큰 아이예요, 얘가. 아,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요. 그 도도다육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보내신 마리아. 원종 마리아 철화예요. 화분도 이쁘고 너무 잘 어울리죠. 노랗게 물이 들었었는데 이제 성장기에 들어서면서 살짝이 물이 빠졌지만 그래도 너무 예쁩니다. 우리 집 아메치스 예쁘죠? 묵을수록 더 동글동글해지고 진짜 알사탕처럼 변해가는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. 요 아메치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 집에서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너무 사랑스러워요. 여전히 예쁘게 지내주고 있는 저희 집 골든벨입니다. 아, 너무너무 야무지게 자라주고 있죠. 이 아이는 캡틴레이라는 아이인데 정야랑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. 제가 입장을 몇개 떼줬더니 자구들이 아주 엄청 달렸네요. 이 아이는 콜로라타라는 아이인데 진짜 안으로 꽃송이처럼 오므려들여서 예쁘죠? 평소에 참잘 담지 못했던 백봉도 담아봅니다. 일부 자리 변경을 좀 했어요. 정리하면서. 꽃을 못다 피워줬던 별의 눈물이 요즘 꽃을 이렇게 피워주고 있습니다. 해가 부족하면 꽃을 못 피워줘요. 눈부신 아침 햇살 속에 우리 콧사지도가 너무 예쁩니다. 풍로초 삼총사도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. 햇빛을 좀 보여줬더니 이렇게 색감이 드네요. 입장에. 하엽을 좀 많이 떼주니까 이렇게 숱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. 예, 풍로초들이. 풍로초 꽃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. 우연히 인연이 되어 온 루브라가 너무 예쁩니다. 예쁘죠? 꽃 같아요.
비도 오지 않으면서도 찌푸렸던 맑은 하늘을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며칠이었는데요. 오늘 조금 맑아지고 밝은 햇살이 오고 하니까 참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것 같네요.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